컴퓨터는 맨날 첫날 성공하는데. 협상합시다. 퓨전 적응해. 이번에는 한 12개월 동안 한 800원 적응하지 어떠냐. 요거 지나쳐. 기다려봐. 선물을 해. 3,000원 합의 보자. 오케이. 오케이. 돈 뜯었다. 야, 훌륭한 돈이다. 이 친구 훌륭한 돈줄이군. 그래, 이렇게 돈을 뜯으면 될 것 같아. 완벽하다. 아니? 이집트에 우리 첩자가 걸렸나? 곤란한데. 다시 잠입! 아니. 자, 경비병 하나. 변장, 변장, 변장! 저게 안 걸려, 미친! 응? 아니? 아니! 죽어라! 저 쓸모없는. 야, 전쟁 터졌잖아! 야, 저것도 변장술이라고 하냐? 야, 내가 뭐냐, 양말 머리 디비서도 저거보다 훌륭하겠다. 콘스탄티플 러플 잠입. 야, 이번엔 성공하자. 설마, 설마 못 봤을 거야. 넌 갑옷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난 우리를 못 봤을 거다. 응? 보지 말라고! 그거 보는 거 아니라고! 이거 미친! 뭐한 놈이야 이거! 저 쓸모없는 친구를 보았나? 자, 암살 다시 도전! 도전! 자, 한번 죽여보자! 제발! 아줌마! 절로 가세요! 뭔 놈의 아줌마가 맨날 채널 덤벼들어. 이런 무시무시한 아줌마를 보았나? 뇌물을 받아라. I must inform you... You have... 동맹이 어떤가? 나한테 선물을 해. 너는 최강의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 나에게 돈을 내놔라. 5,000원만 줘. 훌륭하군. 관심이 없군. 이 친구들과도 이제 곧 전쟁을 해야겠군. 관심이 없어. 그럼 전쟁이야. 저 친구들과도 조만간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군요. 야, 거대하다. 자, 병사 막자로 뽑고. 투석기 제작소 됐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줌마 저 위인 될 것 같아. 저 뭐냐, 진기숙한 암살범을 뭐냐 몇십 번을 막았다고. 미쳤어. 뭐 맨날 채널 막아. 암살자 투입. 일단 스파이 밑반 깔고. 암살자 준비. 출동. 죽여라. 제발 성공. 뱀이야! 뱀이 왔어! 가라, 뱀! 뭐야, 미친!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쓸모없고 멍청한 뭐니 암살자를 봤나? 답이 없다. 그냥 내가 틀면 칼로 죽이겠다. 이런 쓸모없는. 저 훌륭하고 쓸모없는 친구는 뭐야? 암살자 다시 뽑아야 되나? 암살자 극혐인데? 아주 심각한 암살자인데?
어, 암살자를 다시 뽑을까? 아주 정이 떨어지게 하는 암살자구만. 자, 일단은 스파이 잠입, 암살자 투입. 토탈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아줌마다! 이런 미친! 망했어! 또 전쟁이야. 나와 거래를 하자. You may speak. 휴전을 하자고. I should not expect us to. 자, 넌 나에게 돈을 내놔야 할 것이야. 5,000원을 내놔라. 도왔어. This is of no real interest to us. 아니, 3,500원을 내놔라. 좋았어. On a different day. 이 새끼 어디서 구라를 치는가? 좋았어. 3,200원을 내놔라. 마지막이다. 그렇지. Comply with yes. It is time to part ways. 좋았어. 또 동맹이다. 아주 훌륭하군.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도대체 저 로마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야. 나의 돈줄이라는 건 확실하다. 저 돈줄 놓치면 후회할 거야. 저 친구 돈줄이요. 암살을 위장한 돈뜯기. 어차피 저거 100% 성공할 일은 없으니까. 미친 러시아가 우리 항구를 포위했다. 임무 실패했어. 시모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래. 아싸. 이거 뭐야 이거? If it is a fight you wish. 이 쓸모없는 머리야. 군사는 뭐야 이거? 쓸모없군. 너에게 요구한다. 동맹을 하자. 아니야, 특정 국가를 공격해. 마더러시아. Are you testing my patience? Oh my. 아, 되겠다. 너 암살자를 보내야겠어. 암살자로 뭐냐 합의해야겠다. 발랑군을 암살해서 레벨을 업을 하자고. 훌륭하군. 뭔 일이야 저 미친. 나의 동료가 되라! 안되네. That is all. Farewell. 뭐 한바탕 붙어보자고. 얼마든지. 꺼져!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저는 뭐냐 티무트라는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보자. 일단 우리 군병들도 충분하고 적군 병사도 어마어마하구만. 미친 십자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 성을 털고 있어.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야, 견적이 안 잡힌다. 야, 숫자가 굉장하네. 한둘이 아니잖아. 일단 전부 이동. 우리는 근접병과 없기 때문에 무조건 원거리로 싸워야 돼. 가자. 패밀리 영벌.
사나마의 영광을! 만원 마이츠! 이게 바로 기사단이다. 어딨냐, 반란군들. 우리가 바로 기사단이다. 기사단의 성지 티모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선이요. 기사단의 영광을! 좋았어. 빠른 이동! 진을 펼쳐라! 야들 여기 대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야들 여기 대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대기. 혹시 모르니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 우리 궁기병대와 웬만해선 다 해결하겠지만 일단 상황을 보자고. 두 개의 탑. 야들 또 기사단의 영광을! 십자군 기사단. 지금은 반란군이지만 한때 십자군 기사단 병사들. 십자군 병사단 창병. BM0 기사장. BM0 기사장. 시작합시다. 상보고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어택. 가자! 야 미친 야들아 왜 돌격 하고 난리야? 맞아 미친! 그러면 활쏘락 하니까 왜 갑자기 돌격 하고 난리여? 와 뭐야 발라고 십자가 기사는 왜 이리 빨라? 날라댕겨. 그렇죠. 같은 게임 회사의 토탈 오브 시리즈는 전부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빠바바이쉬! 그들이 온다! 작전 세력 두 분들은 나라! 공격 면면 하달! 공격 개신! 적들을 먹어라! 야, 툭 치면 다 죽겠구만! 센터 안 노려, 적군 따라 하지 마! 자, 고객님들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전마들 이제 보병대를 썰어버릴 겁니다. 자, 재배치 하시고요. 뛰세요. 자, 십자군 기사대를 초전 박살을 낸다! 뭐야 저거? 저 근인데요? 야 적당히 견제 적당히. 어차피 기병 그 뒤에 궁기병 있으니까 적당히 견제만 해. 저 좀 먹는다. 잡아.
말라본 놈들을 쓸어버려! 십자군 전쟁하러 왔으면 십자군 전쟁이 날 것이지. 어디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반란군이 되고 난리야. 조용히 있다, 조용히 있다 가란 말이야. 공격 개시. 자, 목표는 우리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십자군 보병대. 깜짝이야, 내 우리가 달려드는 줄 알았네. 저 십자군 보병대를 쓸어버려. 시위대를 밀어버려라. 야야 미친. 자살로 뛰어들어왔어. 뭐 이거. 야, 잠만! 이 전투로 궁병대만 밀리면 끝이라고. 일단 빠져. 상황이 좀. 뒤쪽에 지금 하나 잡으면 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걸렸다. 빠져라. 절대 창병은 집중적으로 쏴면 안 된다. 미신 전쟁 중에 걷고 있어. 뛰라고. 이 쓸모없고 훌륭한 친구들 뛰라고 빨리. 집결. 장방패 올려! 시위대다! 시위대가 나타났다! 스파르타!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between us and victory. 적장수 잡았나? 아니 적장수 안 죽었지 않나? 빼 멈춰. 야, 쬐! 자, 물대포 준비. 들어왔나? 어떻게 됐어? 야, 중앙 맞고. 자, 고객님들 준비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저 시위대 한 번 자살할 거예요. 근데 잠시만 아니다 안 된다. 뛰어. 이런 미친 빼라고. 온다. 왜 어그로 끌린지 모르겠는데 미친듯이 달려온다. 지금이다. 쓸어. 대초에 기병하고 창병은 상상 자체가 안 맞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군병으로 잡아야지. 아, 창병은 군병으로 잡아야 제맛이야. 절대 기마대는 창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티어가 난 몰라도. 자들이 그 전사면 상관없어. 검사면은 기병대로 밀어도 돼 그냥. 검사거나 이제 뭐냐 그 궁수였으면은 그냥 밀었어 기병대로. 창병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 되는 겁니다. 창병은 절대 기병대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무조건 활. 아, 창병은 활 아니면 검으로 잡을 수 있어.
그렇죠. 위대한 창병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략을 뭐냐 씹어먹는 걸로 유명해. 저 창병대는 슬슬 상황을 볼까? 전마들도 이제 빠질 생각인가 본데? 아직까지 별 그게 없어. 아니 자 재집결하나? 일단 상황을 보자고. 움직여. 아마도 다음 턴엔 재밌는 걸 써야겠어. 디모트의 신식 화기를 써야겠다. 끝났네. 전반도 하나 다가 아닌가? 가자! Our foe is broken. Ha! Our enemy is no more. We have won. 야, 역시 공병대로 훌륭해. 위대한 궁병대다. 이제 전마들한테 우리도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지. 자, 위대한 궁병대를 준비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미디블 톨타워에는 치트키라는 게 존재해요. 그것도 치트키로 불러내야 되는 친구가 있어. 누구냐면 임마들. 잠시만요. 야들 맞다 싶은데 내 기억으로는 야들이 맞아. 일단은 한 놈 끌어낸 다음에 맞다 싶은데 소문자가? 아 소문자예요? 아 이게 소문자 대소문자 구별을 해야 돼? 봅시다. 정말 이 친구들은 굉장한 놈들입니다. 맞네.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거는 그냥 거대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니야. 잠시만요. 이거다 싶은데? 야 아닌데 이건 그냥 화차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구더라? 있었는데 그게 야란 거번의 대형 아닌데? 굉장한 친구들이 있어. 이건가? 잠시만요. 맞다 싶은데
정말 방송에서 보여줄 만큼의 훌륭한 친구들이야. 맞? 아, 그렇지. 이거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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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분들이 오셨다. 여기 있다. 자연 파괴 부대. 일명 자연 파괴 부대. 가자. 적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다는. 리볼트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총 같은 거예요. 총을 묶은 거야. 자, 로켓 엘리파터. 독일의 판처급의 위험을 자랑하는 대단한 친구들이지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분들한테 검드리면 작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코끼리 로켓 부대 전투 시작. 공격 개시. 목표물에 누르면 적들을 녹여버리라우. 이건 위대한 부대야. 이분들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치트키로만 뽑아낼 수 있는데 잠깐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들은 진짜 미친놈들이며 싸우는 거 보면 지립니다. 충격과 공포를 자아내는 티모트의 코끼리 로켓 부대입니다. 미디블의 사기병 시드 탱크. 이분들 근처에 가까우시면은 적들 녹아요. 그냥 사라집니다. 이동.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부수고 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버스터 콜이라고. 얼마든지 들어와라. 너희들은 이미 포위가 돼서. 전능한 코끼리 부대의 위험을 보여주지. 자, 여기 뭐 달리는 거 보이죠? 미사일은 준비되었습니다. 로켓! 몽골! 공격 개시! 초토를 시작하라!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가 바로 비행국이다! 자연장 미사일포를 능가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끼리의 기만하니 가짠치도 않군. 사라져라. 코끼리의 기만하니 가짠치도 않군. 죽어라.